이거였나? 맞다, 여기 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근데 진짜 속이 쓰레기더라고요. 제가 건강하게 좀 태어난 편이어가지고 불규칙적으로 먹고 불규칙적으로 자고 이래도 어디가 크게 아프거나 이런 데가 거의 없고 주위에서 다들 진짜 너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해줬는데 혈액검사나 건강검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그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대요. 성장 호르몬이 어린 애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성인한테도 되게 중요한 호르몬인데 제가 그게 40대 중반 수준으로 호르몬이 나오고 있대요. 의사쌤이 자기가 본 20대 중에 성장 호르몬 제일 낮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진짜 웃겼던 거. 네, 코르티솔? 이라고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앤데 어느 정도 나오면 되게 좋대요. 이게 또 너무 많으면 사실 문제가 되지만 약간 뭐 맥박과 호흡이 증가하고 약간의 긴장 상태? 정신을 약간 좀 또렷하게 유지해주고 저는 거의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수준으로 이게 분비가 된대요. 자고 있을 때는 거의 분비가 안 되잖아요. 이런 놀랐어요. 그리고 비타민 D도 완전 낮고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저 이번에 비타민을 엄청 많이 샀어요. 저한테 부족한 게 뭔지 이제 알았으니까 일단 아이허브에서 엄청 샀는데 이건 비타민C 이건 비타민C 엄청 많이 찾아보고 사긴 했는데 이거랑 이거는 칼슘 마그네슘 이거 샀고 이거는 젤리로 된 비타민C 이거랑 이거는 콜라겐 제너레이터 나이 들기 전에 미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사봤고 이거는 비타민 D 이거 샀고 이것도 샀어요. 응? 응? 이제 화장을 다 했고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이거는 그냥 깔끔한 베이지 브이넥 니트인데 이게 핏이 진짜 여리여리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면 70에 울 30이어가지고 촉감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냥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까끌까끌한 느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본 베이지 니트고 여기다가 이거 화이트 트위드 자켓 입으려고요. 이게 트위드랑 니트랑 둘 다 유라보 제품인데 이 트위드는 2022년에 출시가 됐는데 여전히 베스트셀러래요.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이 둘 다 있어가지고 휘뚜루마뚜 입기가 좋아서 하나 있으면은 잘 입을 것 같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트위드는 이렇게 딱 잠궜을 때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약간 봄에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입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트위드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렇게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엄청 물어봐가지고 베이스 전에 바르면 좋은 거를 알아봤어요. 일단 이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샵에서 연작 전초 컨센트레이트 이거를 베이스 전에 바르면 화장이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크림도 원래 기능성은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면 거의 대부분 밀린다고 해가지고 샵에서 구매해왔어요. 이거는 오르자드 압솔루트 케어 크림 항상 이걸 발라주시더라고요. 딱히 기능이 있는 것 같진 않고 냄새가 되게 좋아요. 화장을 다 했고 머리도 다 하고 왔는데 단발이 좀 그립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한 여기까지 한번 길어보고 그래도 장발이 진짜 안 어울린다 싶으면은 그 진짜 평생 이제 단발로 살아가려고 이번에 좀 마음먹고 기르고 있어요. 가을 웜톤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생각보다 막
쨍한 색 입었을 때 아니면은 이렇게 좀 까맣게 염색했을 때 그때 되게 애가 괜찮아 보인다는 말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쿨톤인가 싶어가지고 쿨 반, 웜 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올 건데 오늘은 이런 이렇게 입었어요. 이런 기본 회색깔 반팔 티를 입었는데 이거 진짜 기본 티셔츠로 완전 강추예요. 왜냐면 핏이 진짜 예쁜데 이거 촉감이 진짜 좋아서 몸이 까슬거리지도 않고 이너로 활용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대만족템. 나름 또 이렇게 유라고라고 소매 쪽에 자수로 레터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름의 포인트가 있는 그런 반팔 티라서 하나쯤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본 티셔츠 오늘 입었고 그리고 이 반팔 위에다가 이런 니트 베스트 입었는데 요즘은 이런 니트 베스트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니트 베스트를 입고 싶었는데 그동안 잘 못 입었던 이유가 잘못하면 팔뚝이 좀 더 두꺼워 보이거나 아니면 살짝 더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핏이 예쁜 거를 좀 찾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입었던 그 니트랑 같은 라인의 니트인데 똑같아요. 그 소재도 똑같고 느낌도 비슷해요. 둘 다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 바지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짜 최애 바지인데 저 이거 발견하고 약간 광명을 찾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게 밴딩 코튼 소재라서 일단 좀 통풍이 잘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정말 편하거든요. 매일 입고 있는데 여름까지 주구장창 입을 것 같은 그런 바지예요. 이게 롱기장이라서 다리도 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진짜 완전 만족해요. 밴딩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편해요. 살이 쪄도 계속 입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다가 그냥 나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런 시스루 스커트 레이어드 하고 나가면은 더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레이어드 스커트 하나 더 해봤어요. 뭔가 심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자켓을 입을 건데 이것도 유라고 제품이에요. 이런 자켓 기본인데 예쁜 거 찾기 진짜 힘든 거 아시죠? 근데 유라고가 이런 기본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박시 핏이에요. 근데 핏이랑 소재랑 바스락거리는 느낌? 이것도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짠! 이제 준비를 다 했고 오늘은 주유바랑 이제 옷까지 다 갈아입고 왔는데 확실히 봄 되니까 트렌치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트렌치를 입었는데 또 롱 트렌치 입기는 살짝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런 하프 트렌치? 이런 반 트렌치? 하프 트렌치인데 예쁘죠?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 하프 트렌치가 유라고 제품인데 유라고에서 엄청 유명한 베스트셀러 제품이어가지고 아마 곰돌이들도 이거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진짜 예쁘죠? 이게 이런 레글런 라인의 핏이에요. 이 트렌치가 원래 2022년 2월에 나왔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2023년 2월에 재출시를 했대요. 컬러랑 사이즈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로 하나였대요. 이번에 한 사이즈 작은 S 사이즈가 나오면서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살짝 여유롭게 입고 싶어가지고 M 사이즈를 입었는데 저한테는 S보다는 M이 더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키가 163에서 4이신 분들까지는 S 사이즈 하셔도 예쁠 것 같고 그 이상이신 분들은 저처럼 M 하면은 조금 더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키가 비슷하시다면 M 사이즈를 추천드려요. 저는 167입니다. 그리고 요거 트렌치 안에는 이런 니트 입었는데 이게 머플러랑 원래는 세트인 니트인데 키드모 헤어 니트라고 해가지고 머플러랑 세트인데 저는 머플러는 빼고 그냥 입었어요. 딱 핏이 약간 좀 페미닌한 느낌의 핏인데 소재가 이런 소재예요. 헤어리한 소재? 좀 캐주얼한 느낌이 섞여 있어서 입기 좋더라고요. 여기저기 입기 막 좋아요. 이런 느낌? 그리고 바지는 밴딩 팬츠. 요즘 이런 밴딩 팬츠 완전 빠져가지고 왜 입는지 알겠어요. 배가 너무 편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디너리 밴딩 팬츠라고 해가지고 유라고 바지인데 약간 유라고에
좀 평생 입을 만한 바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살쪄도 맘 편히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오래 입을 수 있는 바지들이 많아가지고 유라고 바지를 좀 진짜 잘 입는데, 일단 이 바지도 와이드핏에 롱기장이라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살찐 거 티 1도 안 나고. 그리고 가방은 요거들 거예요. 유라고에서 나온 리얼 레더 제품인데 진짜 가벼워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되게 미니멀한 디자인이라서 막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활용도가 되게 높은 디자인인데 무엇보다 저는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가벼워서 손이 제일 많이 가요. 너무 가벼워서. 그리고 이게 은근 또 많이 들어가요. 전 너무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주희를 만났어요. 오늘은 주희 오빠랑 주말 기념. 그냥 오늘 부었냐고? 안 부었는데 별로. 겁나 부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좀 여유를 즐기는 주말 컨셉? 데이트? 근래 만난 날 중에 날씨가 제일 좋은데 우리가 가장 빨리 만났어. 맞아. 이건 잭팟이야, 잭팟. 그치. 오, 나 이거 뭐 하두리 캡 아니야? 이목구비가 없는데? 그치. 푸드 예쁘다. 어디 거야? 어디 거 같은데? 맞춰. 자라. 맞지? 어때? 오빠 자라에서밖에 옷 안 사잖아. 돈 아까워. 너무 돈이 아까워. 자라가 짱이야. 오빠 이거 내보내도 돼? 짱짱. 오빠 머리 묶음이다. 오빠 앞으로 뭘 해도 좋아. 데뷔가 삼목 컷을 해도 좋아요. 삼목 컷? 삼목 컷. 삼무? 삼묵. 묵쌈을 먹고 싶다. 아침 때 먹지. 삼목 컷. 아, 장난. 아, 짜증나. 얘가 그 머리를 나는 좋다 이거지. 삼목 컷이에요. 아, 내가 뭐 이 머리. 대표 짤. 이건 복권 되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야? 아니면 잠수탈 거야? 솔직히 말해봐. 솔직하게 말하고 잠수탈 거야. 민영이는 복권 산 다음에 분명 이랬을 거야. 오빠 거기 있어? 오빠 차 있어? 너 없어. 어디 간 거야? 오빠 차에 있다고? 아, 골 올려. 또 두고 내린 거야? 오빠 대학생 같아. 서른 하나인데. 이번에 네, 난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그치. 그리고 카페, 그러니까 커피, 필터 커피. 살 안 찔 것 같아. 1도 안 찔 것 같아. 나 맛있는 거 밖에 없어. 이거는 양송이 세포. 너무 좋다. 어제 일찍 잤어? 응? 몇 시 잤어? 4시. 4시? 굉장히 완전히 맛있어. 주말에 아니야, 진짜 커피가 맛있어. 커피 진짜 맛있네. 이제 이것만 남았어. 이용하는 거 지금 나한테? 내가 나한테 잘하지? 싸웠을 때 너무 지우개 현장에 나갔지만 크게 상관이 없는 거 같아. 시간은 창조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행기 다 내놨는데. 어? 진짜? 비행기 여기 노건쌈밥 왔어요. 노건쌈밥. 민영 배고파? 얼마나 배고파? 많이. 정말 배고플 때랑 사진 못 찍었을 때 빼면 척하구나 라고 느꼈어. 쌈밥집 드디어 찾아가지고 왔어요. 여기 브레이크잖아? 나 그럼 울 거야. 나 진짜 나 그냥 여기 그냥 바닥에서 그냥 푸쉬업 할게. 바닥에서? 응. 열어주세요 제발. 베비야, 우리 편의점 가서 라면이나 먹자. 그 이거 먹을 참깨랑 먹을래? 혹시 반도? 왜 안 해? 손가락. 오늘 그냥 먹지 말라는 건가 봐. 우리 또 순이네. 오빠. 아 너도 나도 건강순례 왔어요. 한우. 그리고 된장찌개랑 공깃밥. 밥 두 개. 우리 오늘 쌈밥 먹으려고 했네. 갑자기 횡재하네. 아, 횡재. 냉면.
집 앞에 잠깐 편하게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편한데 예쁜 이런 맨투맨 입었어요. 예쁘죠? 이 맨투맨 안에 이 레이어드 드레스를 입은 건데 이 레이어드 드레스가 생각보다 진짜 편해요. 왜냐면은 뒤에가 이렇게 트임이 있고 뒷부분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걸을 때 이렇게 다리가 쫙쫙 펴지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맨투맨 같은 거 단독을 입으면 너무 심심한 느낌이 있을 때 그럴 때 같이 입어주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이런 연청 바지를 입었는데 확실히 봄이나 여름에는 연청이 짱인 것 같아요. 연청을 입으면 갑자기 확 화사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안에 입은 이 바지가 좀 활용도가 높은 스트레이트 양핏의 연청 바지여가지고 봄에 트위드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여기저기 엄청 잘 입을 것 같아서 이 바지 완전 추천이에요. 그리고 아우터는 이런 숏점퍼를 입을 건데 요즘 이런 숏점퍼가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길래 저도 입어보고 싶었는데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근데 핏은 예쁜? 그런 걸 찾고 있었거든요. 이게 유라고 제품인데 안에 이렇게 배색으로 포인트가 있어요. 안감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소매를 걷었을 때 이런 배색이 보이니까 확실히 좀 심심한 느낌이 덜하고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여보 이거 봐봐. 이래서 배 안 당겨진다니까? 마지막 배. 오. 대박이지? 오늘의 날씨가 아주 좋아서 테라스에 한번 앉아볼까? 이거 어때? 좀 따뜻해? 응, 이거 따뜻해. 안에 맨투맨 입어가지고. 그럼 테라스.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존나 없다. 어떻게? 아, 있다 저기. 다른 건? 다른 건 좀 있다. 두 잔. 두 잔 될까요? 네네. 쟤 뭐야 진짜? 네? 들어오려고 그래? 너무 예쁘다 카페. 진짜 보고 싶었는데. 편해요. 아, 여기 충전기도 있다. 아니, 뭐 이상한 거 맞지? 여기다 올려놓은 거. CCTV가 함께합니다. 와, 바다 신나지. 밤이에요, 밤. 완전 화려해, 오늘 옷이. 여기야? 영화를 다 보고 지금은 주일이가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맥날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맥날. 아 너무 춥다. 뭐야? 지금은 맘스터치에 빠져버렸다고. 맘스터치 근데 진짜 너무 맘스터치 먹고 싶으면 베비 그거 먹으면 돼. 필렛인가 그거 먹어. 어디서? 맘스터치에서. 왜? 아 근데 나 그냥 그거 먹을 건데? 불사이버거? 불사이버거 왜 이렇게 좋아해? 불사이버거 나 옛날부터 그거밖에 안 먹었어. 맛있어. 일단은 나 맨날 먹는 게 있어. 나는 일단 빈맥은 아직 세트를 먹고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제로 칼로리를 먹고 그래. 그리고 나는 맥치킨 단품을 시켜. 그거 두 개 먹지 않아? 응, 두 개 먹어. 그래서 단품을 해보고. 아... 빼미는 거.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응. 오빠가 뺏어 먹을 거야. 행복하니? 뭐야 그 웃음은? 킹받아. 오늘 보는 모습 중에 제일 행복해 보여. 어, 햄버거 땡겨.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좀 두려워. 뭐가? 제일 짜증나는 상황. 근데 리필 안 돼? 맥도날드 리필 안 되지 않아? 리필 돼? 리필 돼? 나 몰랐네. 뭐? 나 대학생 때 리필 먹었는데? 롯데리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우리 집 앞에 맥도날드 음료 리필. 음료 리필 봐봐. 왜 지금까지 몰라? 한번 해봐. 기다려 감사.
한다 사람. 어? 인형. 어? 아니 여기 써있잖아. 나 지금 굉장히 없어 보였어 방금. 뭐라고 했어? 저 혹시 음료 리필 되나요? 안 돼요. 네. 고쳐달라고 해. 네이버 진짜 안 되겠네. 나 네? 네이버 주민인데 나. 아 진짠데? 봐봐. 원래 맥도날드 리필 안 돼. 나 이제 물어볼까? 누구한테? 홈돌이들한테. 근데 어떻게 참았어? 뭘? 완전 옛날에는 처음에 막 소개팅 나오고 했을 때 그때는 막 지금 광어는 건들지 마. 광어 건들지 마. 같이 건들지 마. 먹을까? 내가 먹을까? 다 먹었니? 정신 차리렴. 배불러. 뭐? 진짜 다시 줬어. 대박이야. 뻔한 얘기지만 널 보면 그냥 좋아. 매일 보고 싶어 함께 있는 순간들도 So hold me tight through the night.